전남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와 고수온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양식 수산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여수항에서 100킬로 40분 거리에 있는 섬 계도 앞 바다입니다. 적조가 덮치면서 푸른빛이 감돌아야 할 바다가 옅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금호수도 해역에 연한 갈색띠가 군데군데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조가 들어온 곳으로 보입니다.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고흥에서 여수를 거쳐 경남 남해를 잇는 해역. 특히 여수바다를 중심으로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리디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다 수온도 28도 이상 올라가면서 고수온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적조나 고수온이 발생하면 양식 물고기는 면역력이 떨어져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산 당국은 양식장 주변에 정화선을 배치하고 황토 살포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조는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어류의 먹이 공급을 중지하고 또 공기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액화산소라든지 그런 방제 장비를 총 가동해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면.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조 피해가 났던 전남 양식장. 폭염 속에 적조와 고수온까지 겹치면서 수산 당국과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